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가 야권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감을 좀 못 잡겠습니다. 서로 각 후보진들은 내가 더 이 높은 투표율의 수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. 자, 높은 투표율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저는 천하람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. 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대선 때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그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좀 달리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.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세론이 좀 초반부터 확고하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투표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죠.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될 건데 굳이 뭐 투표장에 안 나간다. 뭐 이제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. 특히 막판으로 가면서 그 2위 쟁탈전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작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특히 그 모바일 투표율이 상당히 그 높았어요. 네.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? 그러니까 지난 그 전당대회 때하고 이번 전당대회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시 당원 숫자가 늘어났고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 그 모바일 투표에 투표율을 끌어올린 사람들은 MZ세대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.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역시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천하람 후보가 그 혜택을 입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